자, 오늘 배울 테크닉은 레인보우라는 테크닉인데요. 춤을 추는 사람이나 연영과 입시를 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테크닉입니다. 그러면 바로 레인보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는 누워서 시작할 건데요. 이 누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릎이 앞꿈치를 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운동으로 나뉠 건데요. 첫 번째는 처음에 엉덩이를 먼저 들고 하나, 뒤꿈치를 떼면서 둘, 다시 뒤꿈치 내리면서 둘, 하나, 엉덩이 내리면서 둘. 한 번 더 진행할게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그 다음 동작은 이 동작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한 번에 올라오고 한 번에 내려가는 동작입니다. 시작. 하나, 둘, 한 번 더. 하나, 둘. 이번엔 마지막 최고점 타에서 점프까지 연결해 볼게요. 시작. 하나, 둘, 한 번 더. 하나, 둘. 오케이. 그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. 일단 편한 자세로 그냥 앉아주시고 뒤로 한 번만 쓰러져 볼게요. 뒤로 툭. 뒤로 툭 넘어지면서 편하게 짚어지는 손의 위치를 기억하시고 자기가 편한 손을 짚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왼손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. 딱 엎드렸을 때 왼손을 짚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엉덩이를 들었다가 골반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동작 반복해 보겠습니다. 준비. 엉덩이 먼저 하나, 그리고 뒤꿈치, 다시 뒤꿈치, 다시 엉덩이. 오케이.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거랑 연결해 볼게요. 시작. 하나, 내려오고. 둘, 내려오고. 한 번만 더. 셋. 오케이. 이번에는 여기에서 점프까지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시작. 점프. 한 번 더. 점프. 점프. 한 번 더. 점프. 오케이.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개 위치인데요. 고개가 배꼽을 보지 않고 최대한 자기가 짚은 손을 바라보면서 점프 진행해 줍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개가 내 손으로 넘어가면서 오른손이 귀 옆에 붙여줄 거예요. 그러면서 일단 뒤로 한 번에 넘어가면 무서우니까 일단 앞쪽으로 손을 짚어볼게요. 준비. 시작. 하나. 오케이. 그러면 조금 조금씩 더 고개의 각도를 옆에서 점점 위쪽으로 보내볼게요. 조금만 더 사선으로 해보자. 시작. 오케이. 이게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최대한 오른손을 귀 옆에 붙인 상태에서 점프하면서 레인보우까지 연결해줍니다. 준비. 고. 하나. 오케이.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 완성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레인보우를 배워봤는데요. 이 스텝 1부터 3까지 하나씩 해보고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점점 뒤로 넘어가지면서 레인보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다음엔 다른 테크닉으로 한 번 더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